오케이. 제우 틀린 거 두 개 찾아 쓰기 시험 틀린 거 두 개 찾는데 하긴 잘 모르겠어요. 네. 찾아보시고요. 제우가 59 동문장이네요. 잠시만요. 셔플 풀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Are you sad? Are you sad? 오케이. Are you sad?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슬프니 라는 표현 말고 너는 슬프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You are sad. Very good. You are sad. Sad의 뜻은? 슬픈. 슬픈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사람? 슬픈 사람.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비동사. 그 중에서도 you니까 am, is, are 중에 are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합치면 합쳐진 뜻이 뭐가 된다? 뭐뭐다. 그렇죠. 슬프다. 슬프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가 다가 됐어요. 너는 슬프다. 근데 묻고 싶으니까 you are sad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면 are you? Sad. 그렇죠. 하면 묻는 말 되죠.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Are you mad? Are you mad? Are you mad? 똑같은 원리입니다. mad의 뜻이 매우 화난. 화난이라는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있었고 여기에 있었으면 묻지 않는 말인데 you are 하면 묻지 않는 말인데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됐네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화가 났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Yes, yes. I am mad. 그래 난 화났어. 그래서 넌 화났니? Are you mad? 그래 난 화났어. Yes, I am mad. 오케이. 이것도 보면 이렇게 누가다고요? 어떤 시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비동사. 그렇죠. 그래서 화나니 화났다. 예. 근데 잠겨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또 물어봅니다. Are you bored? Are you bored? Are you bored? 그래서 bored의 뜻이 똑같죠. 뭐니까? 지루하다.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 또 어떤 시죠?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해서 지루하다. You are bored. 너는 지루하다. 근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를 are you 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참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지루하지 않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No, I am bored. I'm not bored. I am bored. 난 지루하다 그잖아. 그치? 그래서 아니 no 나는 지루하지 않다. I am not bored. I'm not bored. 좋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로 가세요. 열어보세요. 아, you bored? No, I'm not bored. 계속 뭐 물어봐 그치? 그래서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오케이. 그래서 tell의 뜻은 말하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번에는? 하다시. 그렇죠.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이 시작되면 뭐뭐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문장입니다. Please는 공손하게 부탁하려고 넣은 거고요. 그냥 tell me 이래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make you happy. 그렇죠.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오케이. 자 이번에는 문장의 종류가 좀 달라요. 누가 내가 뭐 한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양념씨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 메이크의 뜻이 뭐예요? 만들다. 그러니까 하다시니까 양념씨 뒤에 올 수가 있어요. 양념씨 뒤에 아무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다라는 뜻이 돼야 올 수 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make you smile. 그렇죠. I can make you smile. 자,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뭐가 되고 있어요? I가 되려면 끝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있죠. 네. 그래서 smile 스펠링 주의하세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make you excited. 그렇죠. excited 어려운데 아주 잘 썼어요. I can make you excited. excited의 뜻은 신난이라는 또 어떤 시죠? 그래서 I can make you 어떤 excited 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이네요. Because my I am 줄여서 I'm your
friend.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because I'm your friend. Because I'm your friend. Because I'm your friend.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because I'm your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 쓰기 시험에서 틀린 거 한번 고쳐 보세요. 고쳤다. 세기다. 대우 요새 많이 늘었어. 잉?